맞춥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성지리 용사한 요셉. 창세기 42절 45장. 요셉 형들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돌봐주었어요. 하나님은 왕의 부를 할수록 요셉은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 다스리는 통치로 세워주었어요. 요셉 말대로 찔러스 독신과 열매가 풍년이 열리는 흐름이 들렸어요. 요셉은 좋은 곳이게 잘 주어두었어요. 거칠랑 지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흉년이 왔어요. 이집트는 덕분에 고생이 많았죠. 형들은 사는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형들은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갔어요.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왕국 동굴에 총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형들은 이집트의 제일 높은 사람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수 없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곡식을 사고 싶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다 알아보았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나라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참 잘했구나.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형님 주로 아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곡식을 사러 온 사람입니다. 형들은 아직도 서로 미련한지를 알고 싶었던 요셉은 다음 곡식을 사러 오면 접촉을 하는 것을 막내 동생이 데려오시오. 요셉이 형님의 베냐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가 돕는 베냐민이 될 것을 꼭 전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주고 고향을 갈수 있게 해주세요. 형들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아직도 요셉이 알아보셨었어요. 형님은 제가 봐도 요셉이에요. 형님이 무서워했어요. 요셉이 자기들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달려와서 요셉 말했어요. 형제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위해 저를 이곳으로 이집트로 보내셔. 우리가 이곳에 살아요. 또 읽어드릴게요. 용감한 소년 미람. 출애굽기 2장. 미래없는 이스라엘 소녀예요. 미래없는 집에 사는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막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두 아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궁리한 게 엄마는 미래하는 사랑스러운 남자 동생이 나왔어요. 엄마는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키웠어요. 점점 아기가 자라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눕히고 강물을 띄워보냈어요. 내가 우리 아기가 함께 있을래? 미래함이 말했어요. 미래함은 용감한 여자아이였어요. 미래함은 바구니를 따서 몰래 쫓아갔어요. 흉내흉내 아기가 막 울고 있던 여자 신세를 강의로 봤어요. 그 여자는 이집트 공주였어요. 바구니가 있네. 공주수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 이 귀여운 아기는 내가 키워야겠다. 공주가 말했어요. 강물을 던졌으니 이 아이는 모세라고 불러야지. 모세는 강물에 건진 아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기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지만 공주는 겁먹겠지요. 그때 모든 것을 지켜서 미래함은 재빨리게 공주님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미래함은 말했어요. 제가 그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돌볼 수 있어요. 하고 엄마를 숨기했어요. 공주가 허락하자 미래함은 엄마를 데려왔어요.
굶주린 아기를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이 아기를 키워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엄마는 이제 아기를 숨기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미래 없는 딸이 용기를 도와줘서 고맙구나. 엄마가 누나를 미래함을 말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불타는 딸기나무. 출애굽기 2절 4장. 어둠던 모세는 40살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 걸 알았지요. 어느 날 우연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땐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이집트 바로왕은 요셉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모세는 고개에 거렁하고 양떼를 들고 앉아서 살았어요. 어떤 모세는 80살 모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 종이 어떻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걱정들을 모시 슬펐어요. 모세가 자기 양떼를 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멀리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때문이에요. 모세는 혼자서 말했어요. 나는 양떼들은 행복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집트의 왕을 위해 힘들게 고생해야 해.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 누굴 그렇게 도울까? 어느도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떨기나무가 붙어 있었지만 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 사이에 하느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리로 돌아가거라. 내 백성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이젠 옛날에 아브라함 약속한 대로 나가면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겁이 났어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느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위에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씩씩 보여 잘 말하고 형의 아리로 같이 가라고 해주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용기를 갖고 이집트로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집트를 모세를 마지막에만 모세는 그 등을 행동할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